서울대 총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울대가 오늘 이제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수 미성년 자녀의 논문이나 아니면 교수의 자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성년 공조자 논문이 다른 학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한 걸 보면 너무나 관대하다,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연구 책임자 또는 교수의 뭐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공조자로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사전 신고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법한 거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서울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승인은 예.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미성년자에게 알 수 있게 저자는 예. 알게 해놨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사람의 문제로는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가장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가축의 문제로는 이 돼지열병이 대한민국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이 조국 사태에도 그렇고 돼지열병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더라도 서울대가 눈에 안 보여요. 역할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대 평창 캠퍼스 국제농업대학원을 그 교육부에서 인가할 당시에 돼지농장을 조건부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가 지금 돼지 산업이 양돈 산업이 이 쌀하고 비슷한 규모이고 또 뭐 매년 이게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올해 같은 돼지열병 이런 것이 한번 돌면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이 사회적 소명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실험용 양동장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천대 조동성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3월 6일 날 인천대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뭐 워크숍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요청해도 시설 사용 허가 내주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아마도 지금 뭐 안 해줄 방법이 없죠. 민주당이 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특정 정당의 운동장 사용 정도야 뭐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의 교수회관 회의실을 특정 정당의 워크숍에 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게 이례적입니다. 그날 인천대 이사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없나요? 우선 시설물 사용한 것은 아니 시설물은 뭐 네, 했고 규정에 같이 파이팅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네, 전 그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는 그분께서는 2008년에 국회의원을 끝내시고 그 다음 11년 동안 그러니까요.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보면은 정당 행사에 예. 이사장이 참석을 해갖고 이건 뭐 총선 준비하는 거 내지는 총선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인천시의 뭐 시장, 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90% 싹쓸이 하니까 이게 뭐 승리감에 도취해갖고 인천대도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접수하는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고 또 인천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조동성 이사장님 서울대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수환 전 여성 대법관이십니다. 직전 이사장님 누군지 아세요? 최경원
저 예, 이사장님. 이홍은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정치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출신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학교 운영을 네,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인천대 이사장이 지금 이런 파이팅 같이 하고 막 하는 그분의 과거 경력 아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출신이고 구청장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분이 이사장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분이 2008년에 끝내시고 11년 동안 자, 그 예. 고려인 그런 예, 이력이 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거로만 딱 끝내고 정치적인 활동 안 하면 모르는데 거기 와서 파이팅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사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더불어민주당 정당 행사를 학교에서 하고 그 행사에서 참여해 갖고 파이팅하고 그랬습니다. 총장님 안 가셨다고 그랬죠? 총장님 네, 그 자리 안 가셨다고 그랬죠? 인사만 했습니다. 가셨었나요? 그 저희 학교에서 행사할 때 자, 제가 예, 총장님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 자, 또 자, 서울대 이사장님 혹시 관용 차량 갖고 계신가요? 서울대?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가 서울대보다 형편이 낫습니까? 예, 여기는 관용 차량 다 있어요. 그리고 차량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 차를 구입해 드렸어요. 아, 자.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현 이사장이 이사회가 직접 대학에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하겠다 해갖고 집행부서인 사무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대 지금 서울대 이사장님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해서 사무 집행할 테니까 고등교육청찰청장 김지태입니다. 교육부 뭐 하는 거예요? 자, 교육부 예? 지금 국립대학의 이사장이 이렇게 특정 정당에 저는 소속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특정 정당 인사가 이사장이 되는 거 그리고 특정 정당의 행사에서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계속 되는 건지 또 차량이나 전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의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실태 조사해서 다음번 공감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되지 않을 수 있는 재발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